네, 진부령에서 고성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길가에 간성 한교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간성 한교는 세종 2년인 1420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현재 위치에 만들어진 거는 1850년, 그러니까 철종 2년에 지금부터 170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또 이것도 6.25 때 불타서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은 다새 건물이죠. 해안에서 직선거리로 4.8km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진부령에서 흘러내리는 계곡 물 옆에 평야가 있고 거기에 고성에 원래 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향교나 서원에는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거는 공자가 은행나무 밑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횡단의 의미로 지어졌고. 네, 간성한교에도 이렇게 어김없이 은행나무가 있네요. 향교나 서원에 서성나무를 심는 거는 어떤 전통이라고 하죠. 어떤 유덕함에 대해서. 그래, 보통 그 향교는 그 고을의 중심에다 짓죠. 그래서 여기가 고성군 해변가에서 꽤 많이 들어와 있는 데인데, 중국시대 때는 여기가 고성의 중심지라고 했을 때 해안에서부터 한 10리 정도, 한 10km 정도 떨어져서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안 소강령을 내렸었죠. 조선시대 때.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동화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간성한교는 6.25 때, 또 임란 때다 불타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 돌계단이나 옹벽들만 좀 어느 정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최근에 복원된 건물이라 건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위치가 역사적으로 갖는 의미를 잘 파악하면 될것 같습니다.